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와, 까라솔 색감 너무 이쁘죠? 예, 와, 2,000원입니다. 예. 와, 요거 하나만 딱 심어도, 예, 이쁘죠? 이 와중에도 이렇게 색감이 이뻐지는 까라솔, 요거는 2,000원. 네, 요렇게 다른 아이도 한번 뽑아봅시다. 예, 색감이, 어우, 색감이 진짜 너무 이뻐요. 이야. 예, 언니는 3,500원. 예, 아, 끝내줍니다. 까라솔, 제가 이때까지 본 아이들 중에 색깔 제일 이쁩니다. 이야, 노랗고 빨갛고 초록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너무 이쁘네요. 2,000원, 3,500원. 가격 착합니다. 네, 집식은 분갈이 싹돼 있고요. 예, 여기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집식은 여리여리한 아이 다 하고요. 떨어질 잎다 떨어지고 새로 자리 잘 잡아서 있습니다. 3,000원입니다. 예. 3,000원 집식은 자연군세 이렇게 붙어 있는 아이들 가겠습니다. 집식은 3,000원입니다. 라코비 눈꽃 선인장이라고도 하고 라코비라고도 하고요. 요 아이도 분갈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마사 솔솔 뿌려서 키우시면 됩니다. 예. 이쁘죠? 너무 키우기도 좋고, 제가 이제 해놨으니까, 예, 자구 많은 아이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도 3,000원입니다. 라코비, 3,000원입니다. 가격 착하죠? 네. 너무 이뻐요. 네, 월령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령안도 분갈이 다돼 있고요. 그대로 키우시면 되고, 예, 확실히 옮겨놨더니 얼굴들이 그냥 빵빵하니, 예, 훨씬 인물이 살아나고, 월령안은 요, 이 저기 빨간 열매 있는 게 예, 또 특징이죠. 3,000원입니다. 분갈이 되어 있어도 3,000원입니다. 마사만 솔솔 뿌려주시면 됩니다. 예, 떼국물이 딱 빠졌죠. 네, 부다 템플입니다. 부다 템플 좋아하시나요? 예, 요건 짱짱하게 요렇게 예, 키우시면 됩니다. 잘 컸습니다. 요 보면 정말 요이다한겹겹 겹이거든요. 예. 키우기 쉬운 아이입니다. 예, 보다 템플 3,000원입니다. 네, 블랙밍크입니다. 환엽 블랙밍크 4,000원입니다. 잘 크고 있어요. 예, 괜찮은 아이로 쭉쭉 잘 크고 있습니다. 언니들은, 예, 언니들은 또 저쪽에 있는데, 언니들은 나중에 또 보여드리고요. 예, 가격이 만만하고 키우기 좋은 아이들 키우고 싶으시다 하시면 블랙밍크 추천합니다. 4,000원입니다. 네, 어제 실방 때 심은 개마오 정말 멋지죠? 예, 이 아이가 5,000원밖에 하지 않아요. 예, 여름에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개마오, 예, 짱입니다. 예, 개마오 5,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혼자서 진짜 파인애플처럼 멋지게 잘커 있네요. 예, 덩치 좋고, 요 아이는 진짜 희한하게. 요렇게 깊이 뻗, 예. 하여튼, 뭐, 어디까지 올라가나 봅시다. 개마오 5,000원입니다. 네. 루비 샤인입니다. 루비 샤인. 예. 요 아이로 가겠습니다. 예. 물 들면 요렇게 이쁘게 물이 더 깊이 들어가는데, 아직, 예, 여름이니까, 예, 좀 봐주고요. 예. 깊이 들어갑니다. 루비 샤인 만 원입니다. 분갈이 되어 있고요. 예, 제가 조금 짱짱하게, 예, 물을 좀 아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많이 안 크는데, 예, 좀 묵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만, 예, 가을만 되면, 예, 물을 주면, 호로록 크는 아이입니다. 예, 루비사인 만 원입니다. 예, 짱입니다, 요. 네, 크리스티 뷰티인데요. 얘는 되게 묵둥이고, 묵은 아이고, 분갈이도 다된 아이라, 완전히 풀잎이 있는 대로 꼬이고 꼬여가지고 입장도 너무 많아서 야 이게 뭐 어떻게 되나 싶죠. 예, 짱짱합니다. 그대로 키우시면 되고요. 물도 빵빵하게 먹었고 묵으면 입장이 두꺼워집니다. 예, 충분히 두꺼워졌고요. 예, 해서 예 단품입니다. 8,000원입니다. 다른 아이는 또 다른 모양으로 생겼네요. 예, 크리스티 뷰티. 예, 여리개 입장 몇개 없는 뭐 덩치만 큰 아이는 아니랍니다. 네, 어제 라이브 실방 때 카와이를
예, 심었는데 얘들은 먼저 심은 아이들이에요. 먼저 심은 아이들. 그래서 제가 다른 아이들은 이쁘다 그랬죠. 예, 확실히 예, 심겨진 아이들은 12cm분에 멋지게 이렇게 있습니다. 카와이 만원입니다. 카와이가 하와이 어느 섬의 이름이라고 어제 실방에서 하시던데요.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요. 네, 지젤입니다. 분갈이 싹 했습니다. 예,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마사 슬슬 뿌려서 가면 됩니다. 깜찍하니 이뻐요. 제가 최대한 짱짱 쫄쫄 묵혔습니다. 네, 지젤 4,000원입니다. 네, 미다스입니다. 미다스가 얼마나 고급지고 이쁜 아이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언니들은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분갈이 다 되어 있고요. 여기서 짱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미다스 7,000원입니다. 예, 분갈이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키웠으니까 별 문제 없이 잘클 겁니다. 와, 펜테라. 끝내주죠? 색감도 있고, 9cm분에 예, 꽉차 있고, 무금이 여기서 얌전하게 무고 가고 있는데, 정말 이뻐요. 예, 펜테라 12,000원입니다. 네, 캔디 크러쉬입니다. 캔디 크러쉬. 요것도 붉게 물든 아이 하나인데, 요것도 9cm분에 분갈이 싹 돼서 크고 있네요. 얘는 요 조금, 예, 많이 마르게 키워가지고 작은데, 요 색깔이 요렇게 이뻐집니다. 캔디 크러쉬. 예, 요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물도 못 먹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작다, 그죠? 예. 분갈이 해줬더니 이렇게 빵빵하니 자리 잘 잡고 이런데 그래서 분갈이가 중요한 겁니다. 캔디 크러쉬 8,000원입니다. 우와, 이 아이 가격이 깜놀하겠는데요. 어제 질연금 소개해드렸는데 그쪽 아이하고 이쪽에도 또 하나 있었네요. 예, 금이 쫙쫙쫙쫙 있죠. 예, 호발로 금다 친구들도 생길 겁니다. 여기에 예, 생기고 있죠. 줄이 쫙쫙. 12,000원입니다. 14cm분에 있습니다. 예, 삼두가 나란히 있네요. 오, 멋집니다. 멋져요. 네, 12,000원입니다. 예, 요 아이가 엑시타조라는 아이인데요. 정말, 야, 엑시타조는 제가 작은 아이들만 봤는데, 이렇게 커가면서 웅장함이 보여주는 건또 제가 처음 보네. 우리 집에 오래 있었는데도 얘가 볼 때마다 낯설고, 야, 니 너무 좀 고급지다. 이 생각이 하면서, 예, 하고 있어요. 예, 엑시타조 요 한번 키워보세요. 아주 강하게 저기 생겼습니다. 엑시타도 착한 가격 6,000원입니다. 토스카넬리, 예, 군세 분갈이 싹 되어 있었더니, 야, 시간이 지나니까 역시, 예, 아이가 그냥 짱짱합니다. 가격 18,000원, 예, 할인 들어갑니다. 가격 18,000원 할인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건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뭐, 물줄 필요도 없고, 예, 그대로 쭉 키워가시면 되겠습니다. 토스카넬리 군생 18,000원입니다. 14cm 분에 있는데 바깥으로 막 삐져나가네요. 예, 핑크릴리입니다. 핑크릴리, 예, 사연이 깊습니다. 우리 집에 온지 1년이 훌쩍 넘은 아이인데요. 예, 묵둥이인데 뿌리 싹다 정리하고, 예, 봄날에 했나요? 겨울에 했나요? 분갈이를 싹 해줬더니 새롭게 자라서 너무 멋진 아이로 변신 중입니다. 예, 진짜로 전체적으로 핑크핑크해집니다. 처음에는 또 입장을 크게 내더니 또 안에는 무궁하면서 또 안으로 또 짧은 입장을 내고 있네요. 와우. 핑크릴리 12,000원입니다. 야, 황진이오페라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나요? 갈수록 그 멋스러움이 더해지네요. 진짜. 환엽에다가 끝내줍니다. 예, 가격 확 낮춥니다. 25,000원 갑니다. 황진이오페라 25,000원 갑니다. 완전 많이 묵둥입니다. 안 되면 제가 이제 얘를 대품으로 키워보려고요. 얘는 오래된 묵둥인데 얘도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싹 묵둥이라서 싹 저기 다 정리하고 뿌리 다 정리하고 다시 예 시작한 아이입니다. 쉘부르입니다. 쉘부르 12,000원짜리인데요. 차 10,000원인데요. 얘를 12cm분 12,000원이고 12cm분에 식재해놨는데. 예, 여기에서 여기로 옮겼더니 완전 예 다르죠. 쉘부르 묵으면 환상인 줄 아시죠, 여러분? 네, 환상인 줄 아시는 여러분, 쉘부르 많은 예 사이즈 좋은 아이들로 그대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만 원입니다. 네, 얘도 분갈이 되어 있는 아이니까 마사마 솔솔 뿌려주면 됩니다. 예, 이 와중에도 물 들고 있죠. 아메스트로 물도 안 빠지고 물이 예 쭉쭉 하고 있습니다. 예, 8,000원입니다. 안에 짱짱 쨍쨍한 거 보이시나요? 예, 아메스트로 8,000원입니다. 네, 레드베리. 완전 무거워서 묵정이 예 사이즈 좋은 9cm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너무 괜찮습니다. 물이 좀 빠졌지만 이 아이가 물이 들고 예 묵둥이니까 물이 들고 하면 끝내줍니다. 제가 이 레드벨 처음에 초창기 때 묵둥이를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예 반했던 아이입니다. 레드벨 5,000원입니다. 자, 이 와중에도 아뜨리에는 자기 미모를 뽐내고 있습니다. 와, 정말 사이즈 좋고요. 예, 잘 크고 있습니다. 이쁘죠? 어우, 고급집니다. 아트리아, 예, 아틀리아, 25,000원입니다. 네, 킴비즈. 아우, 얘를 그냥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니 멋져지나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진짜 멋져지네요. 언니들은 꽤나 비싸거든요. 얘네들이. 예, 사이즈가 너무 좋고 착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아, 묵혀야 될 것 같아서 계속 묵히고 있는데, 야, 묵히니까 이제 자기의 빨이 나네요. 이게 비가, 예, 예, 비가 비쳐져가지고, 예, 빗방울이 조금 얼굴에 있네요. 예, 아유, 멋집니다. 가격도 착합니다. 13,000원입니다. 예. 네, 요거 보시면 흑장미입니다. 12cm분에 예전에 식재되어 있었던 아이예요. 예, 예전에 식재되어 있었던 아이인데 너무 이뻐요. 요거는 뭔데? 요 또 금인가요? 우리 집에는 이런 애들이 자꾸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는 이런 애들이 자꾸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흑장미 그래도 8,000원 가겠습니다. 요거 예, 웃기네요. 예. 요놈. 예, 괜찮은 아이입니다. 흑장미 8,000원 가겠습니다. 네, 정리하다 보니까 돌기 마리아 금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예. 돌기 마리아 금이 있더라고요. 예. 쌍두예요. 자연군생이에요. 3만원입니다. 예. 완전 여기 다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뒤에도, 앞에도, 예. 옆에도. 돌기 마리아 금, 자연군생 3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 앞에 논에는 밤새 물이 잠겼나봐요. 그래서 막 쓸려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위에 높은 지대라서 별 피해는 없는데 우리 완죽은 예, 봉동 요쪽이 밤새 비가 많았나 봅니다. 저는 별 피해가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 집에도 단속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멋지게 잘 크고 있죠? 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나가실 때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뿅.